저기서 1대6으로 읽어야 돼, 1대6으로. 나는 근데 1대10이 좋아. 10대 1. 1대6은 강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무슨 약간 맛만 나면 되는 거지. 뭐를 그렇게 막, 세게 먹어야 돼. 약간 맛만 나면 되는 거지. 아침에 이거 먹어보고, 한잔 먹어보고, 기분이 별로면 안 마셔야지 뭐. 있었나? 아침에 약간 빈속에 술 마시는 게안 좋아. 그러니까 술 마시고 바로 밥 먹어야 돼. 바로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안 먹으니까는 너무 센것 같아. 그래서 자전거 안에 들여놨어.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서로 얘기한 것 같아. 저기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자고 확실하게 얘기한 것 같아. 아이고, 지저분하게 거기 왕 드라이 넣고 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저거 넣고. 이거 지금 못 봤는데, 액션 카마디가 뭐야? 힘들어. 힘든 영화야. 되게 힘든 영화야. 액션 카마디라는 건 되게 힘든 영화야. 오늘 봐야지. 오늘 시간 되면 봐야지. 이거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러니까 유치하고 순수하고 촌스럽게 만들었다. 그래도 여자들 되게 예뻐. 여자들은 요 정도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밤에 요 정도 봤지. 이거 걔들 여기가 34거든. 이거 34거든. 34다 죽는 거야. 죽는 거. 이 여기가 좋아. 여기가 20도. 여기가 좋은 거야. 그지? 안 좋은 거야. 밖에 나가면 안 돼. 걔들이고. 그리고 이거 보면은 또 나오지. 여기 한국은 맥주라고 하는데, 한국도 맥주가 아니고 노란색이잖아. 맥주가 아니고 한국도 스피릿이라고, 소주라고. 소주. 근데 맥주도 많이 먹나 봐. 여기는 소주. 그지? 한국 노란색으로 돼 있지? 노란색으로 돼 있지? 죽어나 이제 죽어나는 거야 이제. 죽어나는 거야 이제. 와, 이거 봐. 34. 오늘 34. 34. 다음 주 가면은 좀 내려갈 것 같네. 다음 주 가면은. 근데 벌써 막이 발달 시동이 걸려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나면은 외통을 벗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요. 어떤가 기분이. 지금 뭐한잔 먹어볼게. 배 리커버 시간을 안 주니까 매일매일 마시니까. 근데 매일매일 마시면 어때?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닌데 막. 이거 얘가 이제 거기 에스토니아에서 왔대. 야, 에스토니아 씨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건물 보면은 되게 잘 해놨어. 야, 옛날에는 그쪽 지역 그쪽 근방이
빵빵했던 거야, 빵빵했던 거. 지금 뭐 미국 뭐 브리튼도 아니야. 지금은 미국이지 다. 뭐 일본 뭐 이렇게 좀 유명해지고 유명하고 미국 중국 뭐그 정도지, 그지? 옛날에는 그쪽 지역이 다 부자였고 막 노예들 뭐 이런 거다 많이 했던 거야, 그지? 이런 거 있어. 이봐, 빵에다가 이거 무슨 크림치즈 같은데, 이거 무슨 뭐 계란에다가 뭐 레터스에다가 이거 이 캘로 로우 캘러리로 할수 있다, 그지? 이것도 미포테이토 같은 거 집어있고. 솔직히 밥 먹는 거 보니까는, 이야, 저렇게 먹느냐고? 거짓 뭐 그냥 고기, 쌀 조금 먹을 고기. 나는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잘 샀어요. 되게 잘 샀어. 이것도 지금 내가 지금 한 5년 전에 산 것도 있거든. 센스 없는 것인데 아실 수 있어. 그내 침대 안에 그 배터리 라이트 하는 거 5년 샀어. 5년 전에. 저기다 5년 전에 샀어. 근데 아직도 쓰고 있어. 아직도 잘 쓰고 있어. 그거는 뭐 지금 저거 지금 다 새로 산거 저거는 뭐 엄청 여기 좋지. 근데 밤에 일어나서 별로 안 받는 게 좋아, 그지? 안 받는 게 좋아. 밝으면 깨잖아, 그지?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 한 6도? 좋은 것 같아, 그 정도가. 이제 불 문제가 다 해결이 됐잖아, 불 문제가, 그지? 예, 비디오 올려놨네. 좋은 비디오 올려놨네. 되게 괜찮아. 괜찮아. 잘 돼가고 있다니까는, 잘 돼가고 있다니까 뭐잘 돼가고 있겠지. 잘 돼가고 있으면 좋은 거야, 뭐지? 좋은 거야. 잘 돼가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는 거야, 그지? CFC하고 FBI하고 좋은 결과가 나는 거야, 그지? 잘 되면 좋은 거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거지, 그지?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홀리 스피릿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홀리 스피릿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쪽팔려서, 내가 인간이라서 못하는 걸 홀리 스피릿이 하는 거고, 또 홀리 스피릿이 못하는 거, 스네이크가 못하는 거 쪽팔려서 뭐 인간으로 할수 없는 거 내가 인간으로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가 얘기하잖아. 스네이크가 파워가 옴니 사이언스 아니라고, 이제 내가 얘기하잖아. 스네이크에서 쪽팔려서 얘기 못하겠으니까는 너가 얘기해. 너가 먼저 얘기해. 내가 나오기 전에 너가 먼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준비시켜줘. 나는 오마이리갓이 아니라고. 그 대신에 너네들은 다 오마이리갓이 될 수가 있다고. 에드윈 루비가 오마이리갓이 될 수가 있다고. 그치? 영원히 산다고. 그거 갖다가
나보로 얘기하는 거야, 나보로.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근데 이거 보니까는 이거 한 만드는데 한 100원도 안 되겠더라고. 이 박스가 더 비쌀 것 같아. 근데 뭐딱 좋지. 왜냐면은 한번 충전하면은 한 달을 쓴다고. 한번 충전하고 한 달을 쓴다고. 씨, 2,500원이야? 사야지. 무료로는 안 해주는 건데. 빠지기 시작한다. 자전거 안에 들어놨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얘기한 것 같아. 이쪽은 안에 들 쓰고 이쪽은 이거 하나 놓고 그다음에 That's it. 끊어놓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그 몰랐던 거야 그래서. 아, 뭐, 빛 좁아서, 아파트가 빛 좁지. 그러면 바깥에 내놓게 되죠. 이렇게 그 한마디 하니까는, 우리가 또라이즈라는 거네. 바깥에 내놓는 거는 우리 아파트가 쪄서 바깥에다 내놓는다는 얘기네. 그지? 야, 이거 원래는 주인 아저씨, 국가 주인 아저씨 쓰는 데잖아. 그지? 1층 나눠 쓰는 거라고, 원래. 그리고 뭐 하나 내놓을 수 있지. 뭐 우리 옆집 이 아줌마 여기 이분도 항아리 하나 내놨더라고. 근데 나머지는 다 주인 아저씨 거지. 다 주인 아저씨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뭐 필요성 따라서 이렇게 사주 저렇게 사주 있는 거지. 그리고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그 자리에 와가지고 바깥에 내놓으면은 주인 아줌마가 신경 쓰인다. 제일 좋은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눈에 안 보이면은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이면 신경 안 쓴다. 그지? 근데 바깥에 놓으면 주인 아줌마가 신경 쓰고 주인 아저씨가 신경 쓴다고. 안에 있으면은 내가 신경 쓰인다고. 옆집이 자꾸만 좁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비좁다. 이것 때문에 여기 비좁다고 그러는 거니까 내가 신경 쓰인다고. 근데 지금 확실하게 얘기해 놓으니까는 문제가 없잖아. 다 이해하고. 그리고 원래 밖에다 세워놓을 수 있는 거야. 있는 건데, 밖에 세워놓으면은 서로 신경 쓰인다고, 그지? 사람들 다 예민해져가지고, 그지? 그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 예쁜 화분, 마침 또 밖에 나와 있더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 예쁜 화분 어디 갔냐고. 모르겠대. 뭐, 그 말이 뭐야? 예쁜 화분 어디 가고, 이 쓰레기 같은 거, 사이로폰 이거 화분 두 개 여기다가. 놔두고 집 앞에 쓰레기 같은 화분 놔두고 자전거 두 대 여기다 걸어놓고 커버도 안 하고 뭐, 집 앞에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은데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저 집은 싹 치웠고 다 치웠어. 우리는 거지같이 해놓고 있네. 정신을 차린다고.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지? 얘기 안 조금이라도 얘기 안 해주면은 모르는 거야. 다 저렇게 해놓고 나서 모르는 거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모르는 거라고.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게 사인이라 그런가, 사인. 미국 사람들이 확 정확하게 얘기 안 해. 돌려서 얘기해. 일본 사람들 정확히 얘기 안 해. 돌려서 얘기해, 항상.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마음 상처받는다고. 그치? 돌려서 은근히 얘기한다고. 천천히 얘기한다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진 얘기 안 해. 그 정도로 얘기하자고. 그 정도 얘기하고 또 다음에 또 보자고.